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가 오늘 또 이쁘게 반등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쌍바닥 그리고 크게 좀 반등을 해주고 다시 눌렸다 반등, 다시 저가를 살짝 깼습니다. 이 저가를 깬 아랫부분은 저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더 빠졌다가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 저가를 깨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간다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추후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상승했다가 하방으로 바뀌었을 때는 떨어질 때 저가를 깨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반등을 하면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눌리길 기다리는 그런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돈 들어온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의 세비캠이 신규주인데 상당히 계속 강해요. 그리고 성일아이텍도 똑같이 신규주인데 오늘 5천억 가까이 돈이 터졌죠. 이 두 종목이 돈이 좀 터졌고, 그 다음에 캠트로스에 오랜만에 2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뚫어줬습니다.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일차로 성일아이텍이랑 캠트로스를 넣었어요. 세비캠은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좀 뺐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 접어든 네오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한 14%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한 5%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반등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 뭐 한미 글로벌이랑 유신은 이미 반등이 나왔었죠. 1일차에.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네오이즈는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고, 찐대장주 에코프로랑 포스코 케미칼은 떨어질 생각이 없고, 에코프로는 이 절반권 한 10만원 아래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전에 반등이 살짝 나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1000억까지 좀 대금 들어온 거를 보고 대장주 후보를 좀 찾아보면은 성일아이텍은 신규주라서 좀 제외하고, 세비캠도 마찬가지고, 세비캠이 말씀드렸지만 신규주만 아니었으면 대장주라고 편입을 시켰을 텐데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캠트로스를 대장주 후보로 좀 놔두겠습니다. LG 아니고 현대바이오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박셀도 아니고 세야 이 평상시 대금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기존에 올라왔을 때 강하게 올라온 애들이 안 떨어지고 계속 강한 것들이 좀 많아요. 장이 확실히 지금까지는 이 저가를 깨지 않고 흘러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좀 박스권에서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유신 아니고 포스코 아니고 네이처셀도 아니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지수가 반등 개념이라서 딱히 좋은 것은 캠트로스 후보군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